그러니까 예. 아 이게 저 여러분 저도 구매합니다. 찐투어도 구매. 우리 사장님이 특별히 골려주셔가지고 저는 완전 특급했습니다. 여러분들 담아보시고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16개 만원입니다. 16개 만원. 어? 성인 인삼의 별수리 인삼입니다. 요 원산지 어디죠? 원산지요? 예. 원산 전국에서 다 재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금산 거예요. 금산인삼. 예. 오리잖아입니까 금산이. 예. 요거 7,000원, 요거 6,000원이에요. 진짜 저렴합니다. 수영상에. 금감을 시장 수영상입니다. 이걸 올려도 되냐고, 이거 이거. 됩니까? 예. 요거, 이건, 아니, 워낙 저렴해서. 귤 한 박스에 7,000원, 6,000원이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요, 요 맹이 이렇게 다 사겠지, 이거를. 자, 알겠습니다. 빨리 해주고. 저 와요, 막걸리. 요거 25,000원이에요. 여기 25,000원. 40만 대 하는데 여기는 8만 5천원인데 지금부터 여기서 7만원. 여러분 보십시오. 아, 깜짝이야. 오늘 경동시장 시세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방송상사에서 경동시장 경양리 정원시장 경양리 증감을 시작 시세 완벽하게 틀어드리겠습니다. 16개 만원. 아군들이 얼마나 가나 한번 봅시다. 자, 16개 만 14, 16, 8, 9, 10, 11, 12, 13, 14, 15, 16. 이게 만원이죠? 만원어치. 이야, 여러분 이게 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침투어입니다. 오늘은 경동시장 12월 경동시장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 집에 보세요. 아, 요 더덕 얼마씩 해요? 깐거? 한 근에 만원이요. 한 근에 만원. 어디 더덕이에요? 강원도고요. 강원도고. 야, 요 제주 거구나. 잠깐 보니까 요건 한 근에 7,000원. 한 근에 7,000원. 야, 더덕이요. 요건 강원도 행정서도 한 근에 7,000원. 요것도 한 근에 7,000원이에요. 제주 산 더덕은 8,000원. 요건 한 근에. 가라비 씹기 좋고 삼계탕 하시기 좋은 거? 네. 작아도 예쁘고 씹기가 좋아요. 한 근에 8,000원, 한 채 2만원. 한 채 2만원. 한 네. 채가 700. 50g. 두근 반. 예, 한 근은? 300g. 300g. 네네. 여러분들 인삼 그 단위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요거 말씀해 주시죠. 그 요거는 네. 한 채에 33,000원, 300g에 13,000원. 어, 요 약간 300g에 예. 많이 굵고요. 아, 요쪽. 요 정도는 선물용이나 식당 드시는 용으로도 쓰시고 드시는 분들도 굵은 거 쓰시는 분들 여기까지는 많이 쓰세요. 자, 요건 이제 흙 색깔이 틀려서 근데 약간 네네. 색깔이 틀리네요. 요거 네, 색깔이 틀리고. 요건 한 토고, 그지? 예. 그리고 요게 예. 예. 요거보다는 조금 작아요. 네. 흑색깔도 다르지만 두 개로 네. 가격이 가니까 아, 한 근에 11,000원, 한 채에 28,000원. 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뭐 효능이나 이건 전혀 상관이 없겠죠? 네. 상품 가치 차이. 그러니까. 네네. 아, 요것도 선물용. 선물용으로 좋죠. 예, 괜찮겠죠, 네. 그죠? 아까 저거보다 그죠? 네. 매끈하게 전부 좀 이렇게 잘생긴 것 같네요. 네. 대가. 네네. 네. 채가 자. 길고 예쁜 거는. 예. 네. 등록해 주세요. 자. 요렇게. 네. 네. 요런 거는 한 근에 15,000원, 한 채 38,000원. 예. 네. 요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상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더 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예. 진열 안 하고 필요하신 분들만 꺼내드려요. 아, 그거는 네. 망가질까 봐. 특별 주문하는 사람들? 예. 주문하시는 데 보면 아, 정말 한 개에 500g 정도 1kg 두 뿌리짜리예요. 1kg에 두 뿌리? 네. 예. 별수리대. 별수리대. 예, 예. 괜찮습니다. 작년에. 자,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많이 파십시오. 네. 네. 만원, 이만원, 만원씩. 예. 자, 요. 보세요. 기장 문제입니다. 싱싱한 게 천원씩. 자, 하나에 천원. 팔에는 네 개 천원. 모자반은 당근에. 천원. 요건 자일산 토시입니다. 당근에 삼천원, 기로에 7,000원. 예. 그렇습니다. 네. 서산 해상강이 동근에 자,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세요. 그리고 토종생강은 동근에 4,000원. 네, 동근에 4,000원이고, 동근에 5,000원입니다. 저걸로? 보십시오. 자, 신청하셨습니다. 4,000원. 자, 6,000원. 어머니 몇 개? 완도 토종 한근에 3,000원. 자, 어머니 두 개. 요건 모자반이에요. 모자반은 동근에 3,000원. 여기 거실로 드릴게요. 9,000원. 아, 무명. 돈 많아서 한... 야, 요새 어떻게 마늘 시세가 어떻습니까? 네, 요즘 분양세 끝내서 한 분 싸졌어요. 아, 쌌어요? 네. 좀 싸졌습니까? 네. 네. 근데 싸졌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토실토실을 잘 깠네요. 그죠? 예. 네. 요거는 의상 거 키베 18,000원. 네. 뭐 가격이 다 다양해요. 예, 요것도 13,000원. 요것도 의상 거 그죠? 예, 3만원짜리. 예. 요게 이제 의상 거 45,000원.
65,000원. 이게 저거네. 제일 특 상품이네. 75,000원짜리가. 6쪽 중에서의 새 상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집에 보시면 알지만 뒤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예. 당근에, 당근 400g에 1,000원. 400g에 1,000원이에요. 전라도 무안 노지 시금치 근근에 천원입니다. 400g인데 예. 아우요. 자, 이러면 저기 경동시장, 저쪽이 경동시장, 여기가 경동시장이고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자 여기가 청량리 시장이에요. 자, 경동시장 지나서 청량리 시장 들어갑니다. 청량리 시장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어디 사람 많죠. 예. 어우, 서울 사람 나온 것 같아요. 보십시오. 서울 사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청량리 시장입니다. 청량리 시장에. 골문어. 3만 원까지 가요. 저거 15,000원 하나. 아까. 요거 25,000원이에요. 요게 25,000원. 자, 꽃게가 12,000원? 어, 요건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 아, 그래, 15,000원. 요건 할 꽃게 15,000원. 자, 요게, 냉동 꽃게는 12,000원. 봉가리비가 1kg에 15,000원, 봉가리비가. 왕꼬막이 1kg에 9,000원입니다. 자, 납기. 자, 만원밖에 없어? 그러면 네 마리만 갖고 와. 아니요, 꺼내놔요. 다 꺼내놔. 네 마리만 갖고 와. 일곱 마리 2만 원이네요. 일곱 마리. 예. 요 여덟 마리 15,000원. 네 마리에 만 원씩. 같이 네 세 마리에 만 원씩 하네요. 안녕하세요. 세 마리에 만 원씩. 아, 머리세요. 네 마리. 아, 요 두 근에 15,000원. 얼마나 맛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그리고 왕갈치가 두 마리에 23,000원이네요. 그래서 은갈치는 한 바구니에 13,000원. 한 바구니에 13,000원입니다. 자, 기젤낙지 한 판에 만 원씩이에요. 한 판에 만 원. 기젤낙지. 요거 주셔도 되겠다. 한 판에 만 원. 저 청량수산이에요. 양수산. 자, 쌈굴이 한 바구니에 만 원씩이에요. 한 바구니에 만 원씩. 그 해감굴 한 바구니에 만 원. 청량수산. 예, 만 원씩입니다. 자, 병은 한 채반에 얼마? 아니 병업 요것도 만 원이에요. 전부 만 원입니까? 병업 만 원, 조기도 만 원. 오,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저 깻잎 얼마씩 해요? 깻잎 1kg에 만 원. 1kg에 만 원? 네, 4kg도 팔아요. 아, 그래요? 꽃은? 네. 꽃 주절인가? 3,000원이에요. 요거는요? 4,000원이요. 예, 요 무절인 거는? 저는 이거 4,000원, 3,000원. 여기 3,000원? 이거 4,000원이에요. 예, 요건 4,000원. 아, 이거는 두 개에 5,000원, 한 개에 3,000원.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 요 가격표가 있네. 안 매운 고추가 100원이고. 네, 사장님, 새우젓 1kg짜리 얼마 받아요? 1kg짜리 요게 거의 5,000원. 5,000원. 요건 5,000원? 1kg 만 원? 네, 1kg. 1kg 만 원. 아, 거의 저. 요건 저 키로당 하나요? 네, 키로에 4만 원. 4만 원, 6젓이? 네. 얘는 5젓? 13,000원. 그렇습니다. 네. 그럼 4,000원 받습니다. 이렇게다. 아주. 뭐, 가격이 별로 안 올랐죠? 안 올랐어요. 예, 이건 항상. 거의 시즌 동안은 안 변하죠. 네. 그죠? 네. 철이 지나면 변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제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국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햇늘보리 3,000원. 요건 한 대빵이죠. 전부 다요. 국산 햇팥이 만 원. 핵녹두 13,000원. 햇서리태 만 원. 햇찹쌀 만 원. 호나고기 만 원. 햇율무 12,000원이에요. 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거 전부 다 6,000원씩 뭐 5,000원씩 쌌네요. 각 저게 뭐 기장 그 좀살부터 기장 좀살이네. 돌깨, 해짬깨. 아, 요
이거 저기 사장님 성격을 알겠네. 너무 깔끔하네요, 여러분들. 자. 자, 강주상입니다. 그 도라지하고 더덕 전문점. 키로 2만 원. 여기 13,000원짜리. 요건 2만 원이고요. 아, 요게 제주도 덕 13,000원짜리. 예. 콜라비 2개 2,000원. 콜라비가 2개 2,000원입니다. 요거는 CR에 굵어가지고 2개 3,000원. 예, 2개 3,000원입니다. 또 제주 해당근. 제주 해당근은 4,000원에 1kg에. 요거는 3,000원. 그리고 여주 도라지가 1kg에 7,000원 받습니다. 네, 7,000원. 위에 거는 10,000원. 약도라지. 여러분들, 저 도라지는 경동시장에서 강주상에가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 오징어가 세 마리만. 안짜요. 맛깔 다. 세 마리 10,000원. 한번 줘봐. 안짜요. 아줌마 사오거나 지금. 야, 뭐라? 다리가 있는 게 있고, 다리가 없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다리가 없는 거 너무 커요. 오징어가. 3,300원이 한 마리 달려. 아, 한 마리 달려. 3,300원. 이거 어디서 3,000원에 있어요? 세 마리 10,000원이니까. 그러면 걸려주세요. 맛있네요. 가세요. 예, 가세요. 여기가 청량리 종합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청량리 종합시장이고요. 요렇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청량리 청감을 시장이에요. 여기가 청감을 시장입니다. 청감을 시장이에요. 나 7,000원 차례가 있네. 어우. 7,000원. 뭐야? 6,000원짜리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하이백. 6,000원. 물 한 박스에 6,000원. 7,000원. 아, 이것도 6,000원, 7,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000원 하세요, 정말. 요거, 6,000원까지 있네요. 6,000원까지 있어요. 아, 한 팩에 12,000원. 아, 이거 한 팩에 12,000원. 또 13,000원. 요거는 12,000원짜리에요. 딱 이거 한 팩에. 요거는 15,000원. 네, 성류는 한 개 5,000원이네요. 네. 한 박스 만원씩. 19,000원, 12,000원짜리가 만원인가? 자, 만원씩까지 가버려. 아, 잘 나오네. 어지럽군요.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여러분, 이게 만원씩. 자, 만원씩까지 만원. 만원씩 봅니다. 자, 오늘만 만원씩 없애려고 그래. 오늘만 세일하시죠? 자, 만원씩 가져, 만원! 자, 이 박스 봐요, 박스. 자, 만원씩이야! 한 박스 만원 가져가 버려. 자, 한 박스 만원씩! 네요. 이건 한 통에 3,000원. 한 통에 3,000원. 저도 한 통에 3,000원이에요. 보시 말고만. 아, 보십시오. 최고 큰 남아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는, 저기, 한 개가 더 들어갑니다. 원래 세 개짜리가 네 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네 개만원. 요건 다섯 개만원. 6개만원, 요거는 10개만원이에요. 10개만원인데, 요거는 맛은 괜찮겠죠? 10개짜리도? 예, 맛있죠. 예. 자, 좀 더 할 좀 해봐야죠. 여기가 동강상이죠, 사장님? 네, 동강상. 동강상에. 세일 많이 해요. 제가 항상 찍는 해마을링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맛은 네. 괜찮아! 뭐 아주 그냥 저렴하네.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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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5,000원에? 5,000원에 8개. 아, 왜 이래, 갑자기. 5,000원에 8개입니다, 여러분들. 부사가. 자. 자, 5,000원! 네. 여러분. 아, 달다. 달어. 5,000원! 2세기여도 맛있어요. 응, 그제까지? 2세기인데도 맛있어요. 손님, 못 들어오게. 아, 오케이. 팔이 옅어요. 물어보는데. 자, 여기가. 청량리 청감을 시작입니다. 네. 자, 이게 청량리 청감을 시장이 두 군데예요.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청량리 청감을 시장. 이쪽에도 청감을 시장이에요. 5,000원이네요, 아보카도. 5,000원. 그러네요. 아. 그리고 딸기 12,000원씩 판매하네요, 여러분들. 15,000원짜리예요. 15,000원짜리 12,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그래. 샤인머스켓은 지금 현재 28,000원. 3만 원인데 2만. 이런 바나나가 지금 한 채 반에 2,000원 받습니다. 네. 여기는
반찬 반찬 1,000원씩 받습니다. 얼마짜리요? 1,000원짜리 반찬 반찬 1,000원씩이에요. 보시지만 6,000원, 7,000원, 9,000원 예. 물 한 박스에 6,000원, 7,000원 정도입니다. 9,000원 물 한 박스에 네. 사진 찍어서 10개요. 자, 이제 10개입니다. 자, 먹을게요. 7개, 10개만은 10개만은 아니, 다 같이 좀 키위 5,000원짜리 4,000원씩 4,000원짜리랍니다. 키위 그래서 청량리 종합시장 들어갑니다. 아, 오늘 사람 정말 많아요. 네. 정말 사람 많습니다. 네, 청량시에서 경동시장 들어가요. 뭐 여기저기 뭐 많은 인데다 경동시장 들어갑니다. 여기가 경동시장이에요. 영강 보리구리 사장님이 포항감이 일주일 전부터 입하해서 지금 판매하고 계십니다. 자, 가격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거 얼마입니까? 앞에 있는 거. 이게 다섯 마리를 열 쪽을 내는 거예요. 네. 이게 유통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예, 예. 유통기간도 길고 오래 걸려요. 예. 이게 만 원. 만 원. 3, 4인분. 예, 3, 4인분. 두 배. 예. 20쪽 내는 거. 예. 이거는 이제 2만 원대 포장비가 절감되니까. 예. 18,000원. 아, 요거는 이제 18,000원. 껍질 벗겨서 다. 아, 그냥 뭐 바로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김 예. 곁들여서 싸 드셔도 좋고 예. 물미역 싸 드셔도 좋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초고추장만 찍어서 드셔도 예. 마늘하고 이렇게 같이 드셔도 겨울에 막걸리 안주, 소주 안주 최고죠, 그죠? 예. 예. 자, 이렇게 아주 포장 완벽했네요. 요게 지금 현재 여기다 포장해 주는 겁니까? 여기다가? 아, 요거는 지금 뭐냐면 요거하고 구분된 이거는 네. 원조 과메기 껍질 예. 안 벗긴 상태. 아. 껍질을 벗겨서 이제 어린애들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니까 드시기 좋고 아. 이건 약간 껍질째로 이게 20쪽을 내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게 좀 식감이서 쫄깃쫄깃해요. 근데 껍질 벗기지 않은 얼마예요? 예, 껍질 벗긴 게 이게 18,000원. 예, 요건 아까 18,000원 했고. 예, 예. 안 벗긴 거 이거는 이것도 18,000원. 가격이랑 똑같아요. 가격 똑같고. 예. 혹시 말지만 여기가 보리굴비집 사장님 집이에요. 전번에 제가 올려드렸죠.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굴비. 예, 영감 보리굴비. 요게 지금 85,000원짜리가 7만원에 세일하고 있어요? 40cm. 40cm? 4개월 말린. 요 4개월 말린 거예요? 곡성포에서. 예.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예. 그러시죠. 많이 말릴수록. 예. 아미노산 그랬고, 감칠맛 나는 성분이. 네. 더 많이 우러나와서. 예. 그 해풍으로 이제 오래 말릴수록 더 맛있는. 그럼 오래 말릴수록 가격은 올라갑니까? 사이즈가 클수록. 또 올해 기간을 말려야 된다는 얘기. 35cm 예. 2개월 말린 거 영광급속에서 바닷바람을 해풍으로 예. 두 달 말린 거니까 이것도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집에서 드시기는 이 냄비 프라이팬에 들어갈 수 있는 찜기에 들어갈 수 있는 딱 좋은 사이즈. 아, 찜기에 들어가면은 보통 30cm. 근데 뭐 특별히 뭐 찌는 방법이 있습니까? 맛있게? 이거는 뭐 다른 건 없고 예. 비린 거 싫어하시면 녹차 티백이나 녹차 가루를 조금 넣고 불릴 때 치시면 그 특유의 보리굴비 특유의 그 잡냄새나 비린내를 예, 녹차 가루를 넣으면 네, 녹차 가루. 거의 꿀팁이잖아요. 그렇죠. 국산 참조기는 여기 다이아몬드에 다 이렇게 있어요. 미치게, 선명하게 미치게.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예. 선명하게 이게 다이아몬드가 다 있어 이렇게 머리에. 예, 맞습니다. 수입은 없어요. 예예예. 예, 예. 확실하게 비춰드릴게요 여러분. 예. 이거는 15,000원. 지금 28cm. 핀을 벗기고 아가미 빼고 감 맞추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동, 손질 따로 예, 크게 필요 없네요. 예, 안동 강고등어 같이 감을 맞추는 겁니다. 아. 바로 구워 드시거나 무국 깔고 조려도 맛있고. 그럼 안에 내장 관계 그대로? 내장도 그거? 신선해서 사실 이게 내장도 드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뱉고 잡은 걸로. 아, 예. 이거 저 두루부터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사이즈가 좀 더 큰 사이즈. 이거는 10마리에 4만원. 10마리에 4만원. 10마리에 3만원. 요건 10마리 3만원. 예, 28cm에서 30cm. 예. 저쪽은 35cm. 예. 여기 저 사장님이 예, 경동시장 여러분 오시면 스버 갈 거예요. 스타벅스. 그걸 보러 들어오시면은. 4번 골목. 예, 4번 골목입니다. 4번 예, 예, 4번 게이트에 종합시장, 경동시장이라고 저기 간판이 크게 걸려있어요. 4번 게이트. 예, 여러,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 내려오시면은 요 사장님 댁이에요. 영강 보리굴비. 아주 인상적이십니다. 아, 사장님, 그저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굴비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네. 사장님께서 제 친구 구독자예요. 구독자.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찐투어 경동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청량리 청가물시장 세 군데 시세 탐방하고 퇴근합니다.